서동의 남북선 예칠지. 일제 강점기 1935년 포항 부산 공항이 개통되었죠. 2020년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문을 열다. 4.8km 해운대 미포 중사포 상점. 예. 출산했잖아. 자동차 도로를 연결합니다. 이 철로는 143.5cm입니다. 1435mm 표준 궤도죠. 두 번째 걸어봅니다. 야, 날씨가 진짜 많이 군다. 이 송정끄지 천길이라서 걸으면 합니다. 근데 한번 걸어봐도 그렇게 시간 많이 안 들더라고. 정물이 멋지죠. 현재 1km를 이동하였으며 14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중동역에서 1km 미포 정류장이죠. 해변열차 타는 곳, 스카이 캡슐 타는 곳 위치에 옵니다. 아, 중계차에 걸어가면 됩니다. 풍경은 다음이어서 평일인데도 메플스 예술을 좀 쓰네요. 메플스 해변열차 탑승장. 해변열차 탑승장. 자, 여기서 막 출기사에 붙습니다. 스카이 캡슐이 하는 거네요. 아, 자전거는 타지 말고 끌고 가셔야 해놨죠. 끌고 가면 됩니다. 그린레일 듣기. 성정 4.1, 청사포 1.7, 미포 7대. 일단 4.8km 무지 걸어가야 돼. 옛날에 20개 때 이거를 타고요. 동해 남부선 이거를 타고 강릉까지 가가지고 12시간인가 12시 반인가 만에 내리니까 얼굴이 새까맣더라고요. 얼마나 터널을 많이 통과했는지 그 기억이 있네요. 근데 풍경이 참 좋더라고. 햇빛은 따가워도 바람이 불어주니까 시원하게 좋네. 이 쉼터를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놨어. 중동로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미포의 해집들입니다. 저기 방파제 제등표죠. 오늘도 파도가 세네요. 미포 앞바다. 해변열차죠. 아직 못 타봤습니다. 탈 이유도 없고. 지금 미포 정거장에서 그린 레일웨이를 트레킹 중입니다. 성정 대교제까지 4.8km 구간이요. 아, 파도 소리 좋습니다. 지금 미포 해집 끝집이랍니다. 아, 좋습니다. 자, 수중 방파제 등표죠. 달맞이제, 달맞이 터널. 달맞이제, 달맞이 터널. 자, 해변열차죠. 아직 못 타봤습니다. 탈 이유도 없고. 지금 미포 정거장에서 그린 레일웨이를 트레킹 중입니다. 성정 대교제까지 4.8km 구간이요. 아, 파도 소리 좋습니다. 지금 미포 해집 끝집이랍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중 방파제 등표죠. 달맞이제, 달맞이 터널. 달맞이제, 달맞이 터널.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최종의 엔딩신 촬영 장소랍니다. 엔딩신. 아, 보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멋지죠? 미포. 미포는 해운대 동대 쪽에 자리다고 와우산. 포가 누워있는까지 보인다 해서 부치적이랍니다.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객가래 가지고 맹꼬리. 네. 미암이라고 했답니다. 자, 항상 바다에는 강태웅님들 있죠. 카이 캡처리 부진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해병 2차가 미포 정거장 쪽으로 이동 중이네요. 배선 활용이면 참 잘했다. 쌍바위가 저리 있네요. 군데 군데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놨어. 청사포, 푸른 뱀에 얽힌 청사포의 정사. 바다 소리 갤럭. 됩니다. 청사포의 두막사랍니다. 이곳은 1985년 북한 간첩선 침투 사건 이후 청사포 해안 경계를 위해 사동한 군막사였다 해놨습니다. 군막사.